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Never too old라고 되어 있는데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결코 많은 나이란 없습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데 우리 요즘에 한참 이슈인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분인 것 같죠?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any young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i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그렇죠. 많은 젊은 그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거죠. 그런 거를 once-in-a-lifetim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But for Oksana Chusovitina, this is the 41-year-old seventh time at the Olympics.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던 옥사나 추소비티나 씨는요, 이분은 41살이신데요, 벌써 올림픽만 7번째 출전을 하고 계신 아주 대단한 운동선수이십니다. She was born in Uzbekistan in 1975 and her first Olympic performance was in 1992. 자, 그녀는 197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요. 92년도에 처음 올림픽에서 출전을 해서 운동을 이제 했습니다. She's still strong and energetic enough to compete with gymnasts who are as young as her son, right? 자, 그런데요, 이제 41세가 되었으면 얼마나 그죠 중년의 이제 여인인데 여전히 이 아주 어린 그런 그 기계체조 선수들과 함께 겨룰 만큼 충분히 강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결국 얘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그녀의 아들뻘 되는 그런 젊은 기계체조 선수들과 겨룰 만큼의 힘이 넘치신다고 하네요. She said, whether you are 40 or 16, you have to do your routine and your jumps. 뭐 당신이 마흔이건 16이건 그거랑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일상적인 늘 하는 운동과 또 점프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늘 하던 거를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Her persistence reminds us that no one is ever too old to do anything. 자, 그녀의 이런 끈질김, 끈기와 인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사람도 뭔가를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법은 없다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네, 이런 분을 보면 좀 숙연해지죠.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coming after the sixth and before the eighth. 자, 여섯 번째 다음이자 여덟 번째 전. 뭐 당연히 일곱 번째가 되겠죠. 서순이니까요. 우리 seven에다가 th를 붙여서 seventh라고 하면 되겠네요. Number two, a person who is skilled or trained in gymnastics. 기계체조에 있어서 아주 훈련을 받고 스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gymnast라고 하는 거죠. gymnastics라고 하면 그 종목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Number four, a person trained to compete in sports or exercises. 어떤 스포츠나 운동 경기에 있어서 겨룰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하는데요. athlete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을 볼까요? 가로가 되겠습니다. I'm sorry. Having or showing much energy or force. 많은 에너지와 힘을 보여주는 활기찬. 자, 뭘까요? energy의 형용사형태가 되겠습니다. energeti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